당근이 몸에 좋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당근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당근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와 또 당근을 먹으면 암을 유발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를 연구한 논문을 소개해드리고 또 당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테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당근인데요. 당근이 눈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의 여러 가지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근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당근에는 항산화 물질인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천연색소로 주로 노란색, 주황색 및 빨간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카로티노이드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고 식물의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강력한 산화방지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암심장병, 고혈압 폐질환, 골다공증 등 많은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효능이 입증되어 온 화학성분입니다. 두 번째, 심혈관 질환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중년 혹은 노년의 나이에 들어서면서 혈관도 노화되기 시작하는데요. 뇌졸중, 심근근경색 등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근을 꾸준히 드시게 되면 도움이 되는데요. 당근에는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륨과 안토시아닌 등의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혈압을 조절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에 보고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빛깔별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고 채소 섭취와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진한 주황색 채소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당근은 하루에 25g 정도만 먹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32% 감소하고 50에서 75g을 먹게 되면 위험률이 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깨끗한 혈관을 원하신다면 당근을 드셔보세요. 세 번째,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A가 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은 아실 텐데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 종류 중 하나인 베타카로틴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체로 전구체란 비타민 A가 되기 전 물질을 뜻합니다. 하지만 베타카로틴을 섭취하더라도 비타민 A로의 흡수율은 3% 내외로 잘 흡수되지 않는데요. 바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전구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해야 비타민 A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을 섭취할 때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거나 기름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당근과 아주 궁합이 좋은 식품이 있는데요. 바로 달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카로티노이드는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아 꼭 음식으로 섭취할 수밖에 없는데 흡수율이 낮아 섭취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달걀을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 저널에서 소개한 퍼듀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샐러드를 세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군은 채소와 과일이 혼합된 샐러드에 계란을 전혀 첨가하지 않았고 두 번째 실험군은 계란 한 개 반을 마지막 실험군은 계란 세 개를 넣은 샐러드를 먹게 한 후 카로티노이드의 흡수율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의 혈액 검사를 한 결과 계란이 세 개 들어있는 샐러드를 먹은 실험 참가자일수록 카로티노이드의 영양성분 흡수율이 최소 500%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카로티노이드를 달걀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을 최소 5배 는 높여준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당근과 달걀은 궁합이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달걀찜에 당근을 팍팍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레시피일 것 같네요. 네 번째, 당근은 혈당 조절을 도와주어 당뇨 예방방에 도움이 됩니다. 몇몇 분들은 당근이 혈당지수인 GI지수가 높기 때문에 당뇨에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데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에서는 식품들의 혈당지수를 측정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조리하지 않은 생당근은 GI지수가 39이고 산게 되면 GI지수는 49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혈당지수 GI가 약 90인 당근이라 하더라도 혈당부하지수 GL은 대략 5이하이기 때문에 적당량의 섭취는 혈당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혈당 부하 지수가 낮은 이유는 탄수화물이 적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의 수치는 누구나 하루 당근 하나 정도는 드셔도 되는 양입니다. 오히려 당근이 당뇨를 예방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연구가 있는데요.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한 연구에서는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유전자가 어떤 영양소에 반응을 하는지 밝혀내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베타카로틴이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분비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당뇨를 예방하고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이 있다고 피하지 마시고 이를 일당근 하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당근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흡연자들이 당근을 많이 먹으면 암발생률이 높아진다는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타카로틴과 레티놀 효과 연구에서 흡연자이거나 과거 흡연자에 대해 레티놀, 베타카로틴, 위약군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위약군보다 비타민 A를 복용한 군에서 폐암 발생과 폐암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에게 위험은 더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임상시험은 조기 종료되게 되었는데요. 이 연구는 뉴잉글랜드 저널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다른 추적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자, 과거 흡연자, 비흡연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특이하게도 흡연자에게는 폐암의 위험이 증가하였으나 비흡연자는 오히려 위험이 감소하였습니다. 베타카로틴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더 확연해집니다. 베타카로틴을 이용한 무작위 임상시험을 살펴보았을 때 베타카로틴이 레티놀에 비해 흡연자에게 폐암의 위험을 더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근거들을 바탕으로 흡연자에게 비타민 A는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흡연자분들은 당근 섭취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담배를 끊으시고 당근을 마음 편히 드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당근을 고를 때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당근을 수입하면 오랜 운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수입산보다는 국산 당근이 육질이 부드럽고 수분이 많아 신선한데요. 국산 당근을 쉽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입산 당근은 수출을 할 때 세척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여오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척된 당근 말고 흙이 묻어있는 당근을 고르시면 됩니다. 흙당근은 세척하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하는 게 좋은데요. 위생팩이나 봉지에 담으면 물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신문지에 싸서 야채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냉동 보관을 해도 그 맛과 식감이 떨어지지 않은 식재를 중안하기 때문에 잘게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다가 조금씩 볶아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당근의 효능과 당근을 어떻게 섭취해야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흡연자분들은 당근 섭취를 주의하시는 게 좋다고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산 당근을 고르는 방법과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으니 참고하셔서 몸에 좋은 당근 꾸준히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